물으니까 설두 스님이 원랭 풍거라. 사람이 이 몸뚱이가 없어지고 났을 적에 이건 깨달음의 분상에서 한 모습의 분상에서 얘기하지 세속적인 얘기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니 사니 죽이니 분이 기니 이 세상이니 우주니 지구니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한 모습 사는 사람. 한 모습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 한 모습으로. 누굴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뚝 끊어지면 통연명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랭 풍거라. 좀 미약적이죠. 원랭 풍거라. 달이 으스스니 달빛이 추우니까 풍거라. 골짜기 바람은 눈바람이 쌩쌩 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우리 몸이 색신 사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본체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응? 이런 표현은 양성적인 것이고, 응? 선시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앞에 구절은 양성적으로 우리 본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고, 원래 풍고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다 떠나가지는 음성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응? 이상 사람들이 깨닫지 않고 느껴보질 못하고 저런 소리 못해요. 못해. 꽃이 하나 피어도 자기 모습, 달이 차가워도 눈이 산에 쌓여 있으니까 눈달이 서로리 아주 차가워 보이니까 골짜기에는 무슨 바람이 일어나겠습니까? 동풍이 슬슬하지요. 다 끊어진 자리. 사람 길도 끊어지고 새가 나는 길도 끊어지고 원래는 풍고 고함 하네라. 옛 바위에 옛 묵은 바위에 한해라. 해나무 바람이 찼다 이 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 그걸 느낌 가지고 우리가 부모 노릇도 하고 그런 느낌 가지고 애들도 가리키고 그 느낌 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그 느낌 가지고 정치도 하고 그래야 이 세상의 주인공이지. 저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아, 고만고만이야. 예.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김뚜까이 나온다고 계속 독일인 그것보다 끌고 다니는데 나는 또 그런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치고받는 거야. 60년대 끝난 거 아니요. 왜 그걸 리바이벌 하면서 애들에게 충동질을 하냐 이 말이야. 아무리 김두한이가 참 이 나라 변하는 역사에 핵을 긋고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지가 죽인 사람들 그 처연함 그런 것도 느끼지 않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하니 뭐니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다 한계에 맥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오락적으로 치고받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볼거리 제공은 그 의미가 없어. 그게 역사가 아니야. 고함 하네라. 옛 바위에 해나무 바람 소리가 쉬익 하고 부는데 차갑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모든 모습이 끊어진 우리 모습이라 그런 얘기야. 저 모습이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스님은 선시 쪽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지만 이해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모습은 바로 저 모습. 산악에 사금이여 산꽃이 산의 꽃이 피어 만발하니까 마치 비단 펼쳐놓은 것 같고 간수 담에남이라 시내 간수 물이 얼음 녹아가지고 흐르는 물이가 담하니까 쪽빛과 같다. 달이 차가우니까 바람이 높고 고함 하네라. 옛 바위에 해나무 바람이 부른데 으스산하니 춥다. 아주 맑은 시적인 그런 감각으로. 그래 내가 49제 지나면서 산에 피어있는 꽃이 비단 펼쳐놔둔 것 같는데 그것이 니놈의 나한테 사귀시던 니놈의 모습이냐. 얼음 녹은 물이 시냇가에 쫄쫄타고 계곡을 흘러내리는 쪽빛이
네 마음의 색깔이냐. 달이 차가우니까 계곡에 부는 그 바람이 네 소리냐. 고암 한에 옛 바위에 해나무 바람이 부는데 스산한 그 모습이 네 모습이냐. 내가 너한테 쏘갖고 네가 나한테 사기친 건 그걸로 풀고 잘 가라. 그렇게 해서 법문 몇 마디로 끝냈어. 애들이 눈물을 좀 흘리두고만 그것도 사람 노릇했다고 그 도반들이 많아. 스님들도 조심해요. 금강경 좀 합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금강경을 가져서 독성을 해서 금강경은 좀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데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면 부처님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항상 지켜보고 있고 이 사람은 불가량 불가칭 무위변 불가사의 공덕을 얻으리니 이와 같은 사람은 곧 열애의 안욕 따라 삼약삼불의 진리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사람이다. 그런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깨달음에 가지고 소승법을 초월해서 그런 대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아집과 법집을 버려가지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피어있는 그 진리 마음쪽으로 사는 사람은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를 짊어지고 가면서 중생들에게 보살의 마음으로 닦아가서 깨달음을 전해주는 그런 위인이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꼭꼭 필요하다. 말세에 있을수록 자기 모습이라든가 부라든가 기라든가 이런 데에 모습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도인의 이런 보살을 우리가 찾고 그리워하고 바라죠. 응?